네, 빅 히트 네. 책을 쓰신 세 분이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네, 금요일에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고 네, 계십니까? 네. 거의 아마 오늘 하면은 더 이상 받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그만 데를 할까 하다가 비교적 넓어라고 큰 데를 했는데 네네네. 대부분 다 이제 김한진, 김일구 네. 여의도의 큰 별 두 네. 분과 또 우리 김프로님이 네. 사회를 보시고 네. 두 분의 아주 격정토론 대토론을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네. 오건영 팀장도 한번 불러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이거 주제별로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절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곧 우리 김한진, 김일구 이 두 분의 뒤를 잇겠죠 이분이. 예,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은 참 밝으세요. 밝아요.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 밝고 패기 있는 이유를 나는 아는데 방송에 얘기하는 뭐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네. 아, 오늘 요즘 이제 굉장히 강세장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강세장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위험을 분명히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신다고. 네. 여섯 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딱 여섯 가지 딱. 얼마나 좋아요. 네. 어떻게든 뭐 바로 첫 번째부터 갑니까?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좀 주변 상황들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가시나요? 예, 일단 뭐 그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진짜 네. 좀 대단한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한 강세장입니까? 예, 예, 이제 그 강세장을 바라볼 때 이제 시장이 느끼는 어떤 필링이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악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제 이게 1번이고요. 네. 악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악재가 없으니. 예. 두 번째는 악재가 생기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주가가 오른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양쪽에 악재가 있건 없건 주가가 오른다는 결론을 그래.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당장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페드가 그걸 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페드가 그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얘기가 간단한 거는 작년에 보시면 8월 달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페드가 그때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 세 번을 하니까 딱 잠재워 버렸거든요. 네네. 그럼 딱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봤니?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느낌이죠. 만약 문제 생기면 또 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뒤에 쿠션이 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도 워낙에 낮은데 보험까지 들어줘가지고 페드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뛰어내려야죠. 신나게 즐길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건 없건 주가가 오른다라는 확신이 딱 서게 되면은요. 네. 사람들은 물밀듯이 주식시장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이란 악재 같은 게 딱 터졌을 때, 네. 물론 제가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걸 다 분석하진 못하지만. 딱 이란 악재 딱 터지니까 딱 이틀 만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페드가 금리 인하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장 말고 어제장 보시면 시장이 새벽에 쭉 떨어지다가 뒤에 쭉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장들을 좀 보시면은 시장이 이제 느끼는 게 네? 아, 아무런 걱정할 거 없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다. 참고로 그런 느낌을 지금 오건영 팀장께서 얘기하는 강세장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 장은 우리 한국 장이 아니고 미국 장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아, 네, 그죠? 그걸 좀 전제를 깔고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특징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계감이 없는 겁니다. 야, 경계 초소로 왜 세우냐? 어떻게든 오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예. 뭐 이제 어떤 분들 들으시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재수 없는 얘기들만 골라 모아왔다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계감을 가진다라는 건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좀 네.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 주제가 만만한 주제들이 아니에요. 좀 내용도 길다 보니까 네. 아마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서 이제 오늘 저 뒤에 네. 곽도기 형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 시간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혹시 끊어지더라도 네. 나이스하게 끊고 예. 네. 나머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그룹 고참이 무섭긴 무섭네. 고참이셔서 네. 가봅시다. 네. 그 이제 첫 번째 위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했고요. 재정적자가 1조 달러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에 그 감세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렇죠.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법인세 감세를 하면서 이제 각종 재정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재정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감세를 해서 재정 적자가 나는데 증세를 해서 거둔다. 감세를 하면서 증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특정 국가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일본에서 썼던 방법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법인세를 인하면서 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컨셉은 그게 아니라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도 인하해 주려는 이제 그런 컨셉이 좀 강합니다. 일단 그래서 대규모 법인세 감세 때문에 증세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재정을 충당한다. 이건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럼 뭘로 가는 수밖에 없냐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보시면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도 적자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제 1조 달러 돌파하는 건 재정 적자가 네. 이건 뭐 기정 사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 국채 발행을 확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죠. 국채를 딱 발행을 하면은 자,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대비해서 적자 그 재정 적자가 크다는 거는 적자 국채의 발행이 많다는 거고 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많이 빨아들여간다.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자 국채의 발행이 많다라는 건 그 국채의 발행이 많다 보니까 국채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자를 뭘로 감당해야 되냐면 증세를 해서 그 이자를 메워야 됩니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증세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뭘로 갚냐면 또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갚습니다. 또 그럼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원금을 늘려 나가는 재정 적자가 있으면서 적자 국채의 발행도 늘지만 이자 부담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한 적자 국채의 발행도 같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재정 적자 불어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 가게 되면은 시중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그 미국 행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쭉 빨아들였잖아요. 그럼 미국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단 말이죠. 네. 그럼 옛날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야, 이 돈 어디 가서 빌려줄까 하니까 저기 레포시장 가서 빌려주셔도 돼요 하면 레포시장 가가지고 단기로 막 대출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냥 적자국채 쪽으로 자금이 쫙 빨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대형 형님들 그 대형 시중은행들이 그냥 딱 팔짱 끼고서 레포시장에는 가지를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럼 레포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동성 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1년 전만 해도 레포시장에서 와, 돈 많다 하면서 맨날 그 갔다 하면은 막 시중 대형은행들이 막 돈 빌려주고 했었는데 네네. 마르지 않는 셈이었는데 어느 순간 뚝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 돈 빌려가는 데가 대부분 투자하는 헤지펀드 이런 데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레포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문제가 딱 생겨나게 되니까 이게 결국엔 그래서 금리 뛰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몇 차례 걸쳐서 정리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중앙은행인 페드가 나서가지고 초단기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유동성을 퍼부어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초단기로 대출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하루짜리나 아니면 14일짜리나 35일짜리 이런 걸로 대출을 해주면서 네. 그 짧은 만기로 해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계속해서 연장해 네.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길게 뭐 또 레포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운데를 뚝 자르고 앞하고 뒤만 딱 놔두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로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규모로. 네. 그럼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레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러니까 가운데를 떼고 보시죠. 레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레포 시장을 지금 누가 메워주는 거냐면은 페드가 초단기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메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 행정부는 10년짜리 국채 발행하고 3년짜리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장기로 자금을 땡겨가 버렸어요. 그 돈 모자라는 걸 페드가 지금 하루짜리 14일짜리 35일짜리 대출을 해주면서 계속 연장해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조금 네. 아주 초보적인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세를 해서 네. 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면 시중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세를 했으면 시중에 그 돈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세한 만큼. 그렇죠. 그럼 돈이 없어지 시중에 돈이 마를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감세를 법인세 감세를 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 조금 좀 그 이 오늘 제 생각에는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네. 가보시죠. 뭐. 네. 제대로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세를 한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할 때 네. 감세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네. 아, 조금만 얘기를 좀 길게 가겠습니다. 네. 좀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이 개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공장을 하는데 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에 아니면 동일한 노동력이나 동일한 자본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량을 만들려면 네. 더 퀄리티가 좋은 걸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되죠. 네. 투자를 해서 설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명이 생산하는 물건이 기계가 더 좋아지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때문에 한번 딘 거냐면 기업들이 빚내서 투자했다 한번 다 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네. 옛날 같으면 금리를 낮춰줘도 투자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춰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망할까 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거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과도한 형태의 경기 부양이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설득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규모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그럼 법인세 감세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같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아, 저는 실제 기업은 안 하지만 네. 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법인세 감세가 되죠. 그럼 현금 유동성이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네. 그 남는 현금 유동성으로 넌 투자를 늘리면 돼. 투자를 늘려가지고 설비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면 돼. 그게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야. 이게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됩니다. 네네네. 그럼 감세를 해서 그렇게 가주면 되는데 잠깐만 그럼 이제 감세를 했었을 때 돈이 남으면은 이 돈이 지금 계속 시중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제 설비 투자 이제 빨려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첫 번째는 근데 조금만 더 요거는 뒤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뭐가 되냐면은 감세를 해서 현금 유동성이 남았는데 실제 미국 기업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소비 경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소비 경기가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금리가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페드에서도 세 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뭘 자극해 버렸냐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해 버렸어요. 부동산 경기가 활활 타오르면서 부동산에 연계돼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지출을 하는 이 소비 경 부동산 자산 가격에 연계된 소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비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법인 예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는 지금 그 2009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소비가 좋다니까 물건 사서 쓴다는 얘긴데. 네. 심지어 그리고 주가만 사서 쓰나? 주가가 이렇게 예. 올랐으면 네. 기업이 돈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보시면은 제조업 네. 쪽에서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조금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명 이상 앞으로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기업 경기도 좋을 것 같아. 제조업 경기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51명이 찍었다. 그럼 ISM 제조업 지수가 51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좀 높으면 네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50 미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47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은 전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뭐 40에서 47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무역전쟁 때문이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 좀 더 그 앞에 했었던 얘기를 좀만 더 이어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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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감세를 해서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면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 경기도 좋고 많이 팔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안 해요. 현금이 남아도 그걸 뭘 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예 그렇습니다. 자사주라는 거는 그냥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네. 피자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자 파이를 지금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세 명이 피자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원래는 기업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자의 크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피자의 크기가 커지면은 나눠 먹는 포션이 똑같이 33 나눠 먹어도 더 많은 걸 먹을 거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자의 포션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기업 이익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냥 유통주를 매입을 해서 저희 정프로님 거 주식을 다 사요 제가. 그런 다음에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프로님 주식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김소장님하고 저하고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피자 파이의 크기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쪼그라들었어도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겠죠. 네. 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늘거나 순이익이 늘지 않더라도요.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순이익을 뭘로 나누냐면 주식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순이익은 커지지 않는데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럼 주당 먹을 수 있는 배당금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한 게 주당 순이익을 늘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가 그 기업의 투자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가 자사주 매입을 자극을 해가지고 EPS를 늘려버립니다. 그럼 주주한테 좋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주주는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부자.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죠. 예, 그래서 요번에 저기 그 전미 경제인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 토론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많이 부각이 양극화. 되기 시작을 해요. 예,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게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고 피케티의 자본론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감세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전반적인 경제 자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양질의 노동력 긋잡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하단을 때려버린 그 오히려 빈부격차만 늘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가 안 오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만 명이 1억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만 명이 1억이면 1조인가요? 네. 만 명. 예, 그렇죠. 1000명이 1000억이니까 네. 1조잖아요. 그러니까 1조가 있다라고 해도 만 명이 1억씩 갖고서 소비를 하는 거하고 한 명이 9,900억을 갖고 있고 남은 9,999명이 남은 돈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100억 정도 갖고 있다. 어느 쪽이 소비가 클 거냐? 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소비 실제로 부의 크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발생하는 게 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성장을 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제한된 수요만 나오다 보면 물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네. 이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요. 아니 우리도 물가 안 오르니까 안 오르는 네. 영향 중에 그게 좀 많이 있죠.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물가가 따라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네. 하나도 빈부의 격차 그렇죠. 쪽에서 해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생방송에서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어쩌다 여기 감세를 감세 감세 적자부채 얘기하다가 예 적자부채 얘기하다가 돈은 다 거기 있는 거 아닌가 네네. 했는데 예. 아,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감세를 해가지고 돈 현금이 남았는데 이 현금을 갖고서 자사주 매입하는데 홀딱 다 썼다는 얘기죠.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오늘 여섯 가지 리스크를 하기에는 다 글러 먹었고 이미 한 개도 지금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여섯 가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 딱 감이 오잖아. 첫 번째는 오늘 꼭 끝내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을 보고 아니, 당황을 여유 있게 하십시오. 예, 예, 예. 우리는 오보영 팀장을 2시간을 녹화를 해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내는 그런 매체가 아니잖아. 네? 다 그냥 풀리 다 그냥 방송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시중에 돈을 빨아먹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하고 뒤만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장기로 자금을 땡겨버렸는데 그렇죠. 이걸 땡겨보니까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이 모자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가운데 네. 있는 과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양쪽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페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5천억 달러씩 때려부으면서 시중 유동성을 갖다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결국엔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께서 돈이 모자라세요. 네.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줄 때는 아예 그냥 갖고 계신 담보물을 사서 아예 현금을 드리거나 이게 제일 속편하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 대출을 갖다 장기로 해드리는 거죠. 3년 쓰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대북주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페드에서 하는 짓은 뭐냐면 하루짜리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짜리로 계속 네. 대출해주는 막는 거죠. 네. 여기서는 10년으로 땡겨간다면 하루짜리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딱 봐도 지금 힘겨워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 레포 시장 안정됐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요. 만약에 적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면 올해 만약 대규모로 발행이 여기서 더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럼 여기서 더 땡겨야겠죠. 여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오히려 돈을 더 부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뉴욕 페드에 있는 담당자 걱정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5천억 달러씩 그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죽을 텐데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조 달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걱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의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마냥 늘려가는 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퍼레이션이 마냥 실패를 하게 되면 금리가 다시 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축 효과라는 게 뭐 이렇게 구축한다, 이렇게 쌓는다가 아니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해서 내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하면 정부가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이 민간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효과 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정부가 경기 부양한답시고 돈을 다 빨아들여 가잖아요. 네. 오히려 민간에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쪽에서 자금을 다 땡겨갔는데도 페드가 어떻게든지 뒤에서 메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뉴욕에 있는 전 빌딩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게임을 해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스파이더맨 계속 던지면서 그냥 온 뉴욕을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게 버티기 쉬운가? 아, 페드가 지금 예. 스파이더맨이에요. 예,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더 적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우와 이거 정말 재밌대라고 하면서 스파이더맨 체험이라고 하면서 더 많이 늘어나서 다 뛰어내리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2번으로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는 폭망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지 네. 말고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마무리 된 거죠. 아, 그걸 조금만 좀 아니, 이어서 예, 예. 예. 그걸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적자 합니다. 적자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면 네. 그 단기 유동성에 굉장히 위험이 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레포 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지난번에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1번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더 많이 늘어나면 이라고 지금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갖다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재선이 되면 다시 당선이 되면 소비세도 인하해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세 2.0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면 야, 그럼 적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은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네. 2017년도 4분기에 법인세 감세를 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균형 재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어가야지 사실 이게 무르르들이 흘러가는 건데 두 번째 초입부만 좀 아, 두 번째 초입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목이라 네. 두 번째는 뭐냐 끊을 수가 없네. 무역 적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예, 미국의 무역 적자인데 무역 적자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 적자라는 거는 무역을 할 때 누군가 많이 사면은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보시면은 감세를 해주고 네. 부동산 가격이 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쏠려요.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죠. 달러 강세란 얘기는 소비를 할 때 소비 구매력이 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렇죠. 물가를 안정시켜 버리니까 소비 여력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감세를 하고 그죠? 감세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대출도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미국의 소비가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씁니다. 다른 나라 물건도 많이 사서 쓰잖아요. 네. 그럼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냥 두 나라만 교역을 하고 이 전 세계에는 이 전 세계 두 나라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는 돈이 딱 100달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께 물건을 사면서 100달러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더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프로님께 가서 비굴하게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 100달러를 다시. 다시 빌려가지고 또 소비를 해야죠. 그럼 100달러를 다시 빌려올 때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차용증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국가면 국가가 쓰는 차용증을 국채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채를 들이면서 제가 돈을 빌려오게 되죠. 이걸로 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무역적자가 감세라든지 경기부양으로 인해서 무역적자가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무역적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돈을 다시 빌려가지고 메워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국채 발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역적자로 인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뭘 줘야 되냐면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럼 적자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됩니다. 첫 번째하고 사실상 똑같은 얘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재정적자로 무역적 재정적자로 경기를 부양하니까 무역적자가 나고 무역적자로 돈을 더 빌려오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이게 결국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타이틀만 재정적자 무역적자라고 하지만 두 개를 다 합치면 사실상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트윈 디피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쌍둥이 적자라고 예. 그게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아. 예. 그런 이슈고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가운데서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만 이어보면 예. 그럼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금만 말씀 좀 빨리 드릴게요. 예. 네. 원래 템포대로 하세요. 원래 템포.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네. 이제 그 무역 적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거는 네. 이걸 그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돈 찍으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이제 돈을 찍으면 되는데 이러면 네. 이제 나중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라는 아. 미국이니까 현재도 가능한 거고요. 네. 2006년도에도 이 짓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만하게 돈 찍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그 수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문제가 해법이 간단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죠. 무역적자가 왜 나는 거야? 우리가 많이 사서 그렇습니다. 하,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팔았어? 중국. 그럼 전화기를 드는 거죠. 오늘은 관세 때리기 좋은 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 예. 관세 예. 때리기가 좋다. 그러면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 물론 기술 분쟁이다 패권 분쟁이다 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저도 그건 마찬가지로 계속 스터디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무역 적자에 대한 문제도 지금 무역 전쟁에서 계속해서 상존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럼 무역 적자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휴전일진 몰라도 지금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급하거든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재정 적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 페이즈 2로 바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용을 하고 있죠. 네.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2단계로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콩 사줬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무역 분쟁이라는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봉합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뿐만 아닙니다. 중국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하냐면 이제 그 피터 나바로 있잖아요. 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도는 관세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자꾸 관세를 때려가지고 다른 나라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인도 한번 때려주겠다 선봐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조금 더 이어가면 유럽하고 다음은 유럽 차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무역 분쟁이라는 건요 지금 사그러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존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결국에는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여섯 가지 문제 중에서 재정적자하고 무역전쟁의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추가 국채 발행을 했었을 때 끝단에서 유동성의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네. 이걸 페드가 과연 언제까지 메워줄 수 있겠느냐. 양쪽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양쪽 하나라는 거 그냥 공짜로는 안 해주거든요. 네. 명분이 있어야지 해주겠죠. 네. 작년에도 금리 인하 하기 전에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고 해야 되죠. 예. 시장에서 죽겠다고 해야지. 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제발 좀.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저는 양쪽 하나 할 거라고 보고요. 강세상에서 네. 양쪽 하나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3분만 더 주시면 그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단기 재정정권을 사들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양쪽 하나다라고 환호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딱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연적으로 유동성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과거 대비해서 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조금 더 주입을 시켜주는 거, 경제 성장의 패턴에 맞춰서 현금 유동성을 네. 주입시켜주는 거, 이런 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기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단기로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그럼 조금 이게 넘치는 것 같으면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모자란 것 같으면 조금 더 넣는 거죠. 계속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 군대 때 보면 이렇게 클릭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로 뭐 우로 좌로 일 뭐 이런 이런 짓을 계속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Fed 그 파월 의장은 올게닉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밥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필요한 어떤 유동성이 존재한다. 이걸 맞춰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과거 대비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다음 그만큼의 현금 유동성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주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라는 거 두 개를 갖고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기는 어렵다. 현재처럼 계속 이어지면 이거는 결국엔 필연적으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점화를 재점화나 아니면 단기 유동성 시장에 대한 불안을 갖다 다시금 만들어내가지고 양쪽 하나를 유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직장 선배이신 각도기님이 계시니까 오늘 저녁 또 오실래? 아이 다음 주 합시다. 또 이게 또 아쉬움이 아, 아직도 있어요. 내 저녁 때 확 또 오늘 내가 저녁 때 진행하는 날이라서 8시, 7시부터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 합시다. 아, 예, 다음 주에 대신 예. 수요일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워. 아, 예. 화요일 나오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요일. 하루라도 단축.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해 주신 오근행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